다음 날 키나이 반도의 피오르 해안을 보기 위해 배를 탔다. 피오르 해안은 빙하가 땅을 깎아 U자형으로 된 해안 지형을 말한다. 얼음이 땅의 모양까지 바꿔놓다니 빙하의 힘은 대단한 것 같다. 사람들이 갑자기 갑판에 모이기 시작했다. 뾰족한 지느러미가 보였다. 바다의 최강자, 범고래다. 범고래는 한 마리가 아니었다. 무리를 지어 사냥을 한다. 바로 눈앞에서 범고래 무리를 본 것은 정말 행운이었다. 잠시 후 배는 홀게이트 빙하에 도착했다. 빙하 녹은 물이 바다로 쏟아져 들어가고 있다. 갑자기 엄청난 굉음을 내며 빙하가 무너졌다. 난생 처음 접하는 장엄한 광경을 그냥 바라만 보고 있었다.